뉴욕주 법원이 둘로 갈라진 제34대 뉴욕 한인 회장으로 김민선 회장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패소한 민승기 회장 측은 항소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적 공방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시작된 지 1년여 만에 한인회장 선거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일단 막을 내렸습니다. 뉴욕 주법원은 지난 19일 민승기 씨는 회장직을 포함해 회관과 서적 서류 등을 뉴욕 한인회 정관에 따라 김민선 씨에게 이양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 선거가 아니고 제가 회장으로 저를 인정을 하고 민승기는 회장 업무에서 손 빼고 직접 나가라고. 뉴욕 주법원은 김민선 씨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독단적이었으며 따라서 민승기 전 회장이 제34대 회장에 당선된 선거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세칙을 어긴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또 불법 이사회를 만든 거,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민승기 그 선관위에서 김민선이 이분을 탈락시킨 거, 그러니까 그 해칙을 급조해가지고 탈락시킨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것도 불법이라는 걸 확실하게 이제 짚어냈죠. 한편 패소한 민승기 회장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 이번 주 내로 항소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뉴욕 한인회장직 인수인계 과정은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항소 준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가 이제 그 접수가 되면은 항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마그레 장판사가 내린 그 결정 판결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접수가 되는 순간부터 제가 다시 이제 그 회장으로 해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죠. 역대 회장단 측은 항소 행위가 동포 사회에 더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